EM10의 AF 모드와 AF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AF 모드는 싱글 AF, 연속 AF, 수동 싱글 AF 플러스 MF, 동체 추적인 CAF, TR이 5개가 구비되어 있습니다. 앞서 두 개는 살펴봤고요. MF는 피킹과 같은 부가 기능들을 통해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. 싱글 AF 플러스 MF는 DSLR 중급형 렌즈 이상에 적용되는 FTN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입니다. 반셔터를 한 상태에서 초점링을 돌리게 되면 바로 초점을 수동으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취향이나 의도를 좀더 직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. 메뉴에서 피킹을 설정했을 때 역시 윗대위도 동작을 하기 때문에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. 동시에 추적은 최초의 초점을 잡은 부분을 지속적으로 움직이면서 따라가주는 기능입니다. 빠르게 이동했을 때 지금 초점이 변화되는 그런 완성도가 아주 높은 부분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. 두 번째로는 AF 영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AF 영역은 인포메이션 메뉴를 통해서 상하 버튼을 통해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한 포인트의 크기로 더 작게 한 80인 포인트 중에 하나를 사용하는 단위 포인트, 9개의 그룹, 82개 전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82개 전체의 경우는 입문 사용자들한테 상당히 편리한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. 다양한 영역에서 근거리를 좀 우선하면서 편리하게 AF 모드를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. 두 번째로는 그룹 모드가 되겠습니다. 9개의 직거점을 자유자재로 이용을 하면서 프레임을 중심으로 한 촬영에서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. 앞서 보여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싱글 AF에서 두 개의 극거점의 크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밀한 초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작은 크기를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때는 표준 크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.